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이요. 로마서 15장 20절. 19번입니다. 지나친 대형교회는 합당한가? 지나친 대형교회는 합당한가? 이 지나치다는 기준은 전 모르겠어요. 저는 세고 싶지 않아요. 그게 뭐 천억짜리 뭐 교회인지 뭐 500억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각자의 양심이 중요하겠죠? 각자의 양심이 말할 거예요. 양심이. 지나친 대형교회는 합당한가? 우리 유민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대요. 남의 터 위에. 남의 터 위에. 그러면 천원에 제가 천억짜리 교회를 지면요. 남의 터 위에다가 남의 토에다 지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교회를 짓밟게 돼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개척교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양심에 맞게 돼요. 양심에. 주변 어려운 교회들한테, 교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하면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 그래서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성령께 비춰야 돼. 성령님께 올인해야 돼. 성령님을 사랑해야 돼. 성령님을 사랑해야 돼. 성령님을 경외해야 돼. 말만 아니라 보지도 못했지만 제가 가끔 그래요. 성령님 당신은 제가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혼자 있을 때, 선생님, 누구세요? 선생님, 제가 당신을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누구세요? 제가요, 당신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기대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전에는 중독이 싫었거든요. 제가 육체를, 이 땅에서, 일단 사는 게 좋았는데 처음에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이 육체를 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4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막 주름살이 막 팍팍 늘어나고 막 흰머리에다가 막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뭐. 근데 성령님이 늙어야 나를 본대. 그러니까 늙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늙어야 나를 보니까 안 늙으면 나를 겉사람이 날로 후패 겉사람이 날로 늙어가고 쭈그러지고 흰머리가 늘고 또 생명의 기한이 점점 줄지만 내 영은 날로 새롭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 속사람이 늘 새롭다는 그 바울의 고백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최근에는 죽음을 연습해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최근에 선생님께서 네가 암에 걸리면 말기 암에 걸리면 어떡할래? 너 성도들한테 늘 그랬는데 찬양할 수 있겠냐? 그저께인가요? 제가 일산 암센터 말기암 환자한테 갔다 왔는데 폐에 암이 있었는데 간으로 정의가 됐는데 많이 부었네. 일반 사람 간에 5배예요. 근데 갔는데 이 강 대표가 사람이요 진짜 그 암이 너무 침투하면은 이 볼이 쑥 들어가요. 눈도 그냥 눈도 쑥 들어가. 힘도 없어요. 근데 복성이든지 우리 승민이 엄마든지 우리 호영이 어머니든지 또 호영이든지 우리 윗사람이든지 이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의사가 와가지고 한 달 전으로 죽을 겁니다 할 때 이 가운데
주여 내 발 붙들어서 그곳에서 힘은 들지만 그곳은 빛과 사랑과 힘은 없지만 그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찬양을 불러가면서 밤낮으로 눈물 젖은 마지막 시간을 보낼 자가 있나 이거예요.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멋있잖아요. 주님 앞에 마지막 시간을, 육체의 마지막 시간을 다 드리는 거야. 멋있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신부가 신랑 앞에서 내가 당신께 나아갑니다. 왜 말을 못해? 다들 그냥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제가 비웃는 게 아니라 목사님 내일 또 오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 조심히 가세요. 아무도 없어도 어주려해 반복도사 힘은 안 나지만 울면서 주님께로 이제 가야 되니까 주님께로 갈 건데 뭘 두려워. 저는 안 두려워하고 싶어요. 저는 안 두려워할 거예요.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두려워하려고요. 왜냐? 연습을 해본 사람이 그 시간이 다가올 때 자신 있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연습하세요. 죽음을 연습하라니까. 해본 사람이 하는 거. 달리기도 열심히 연습한 사람이 성적이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게 꼭 1등이 아니어도, 그렇죠? 맞잖아요. 마라톤도 열심히 훈련한 사람이 완주도 하고 성적도 낸단 말이에요. 죽음을 연습한 사람.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나라가 다 아닌 사람. 주님 앞에 서는 게 정말 그게 전부인 걸 아는 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다인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오면 웃은대요. 괴롭지만. 아이고, 고생이 왔냐? 죽겠네, 정말. 너 언제 가냐? 힘들지만. 아유, 힘들다. 고생이 가냐? 가자. 간디, 누가 간디. 아프니까 울 수도 있잖아요. 울면서 또 기도하고, 또 성도들 오면 또 안아주고, 아이디, 그러고 또 보내고. 힘들죠? 아유, 왜 안 힘들어요? 그 암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건데, 그러니까 계속 진통제 맞잖아요. 죽기 전, 한 달 전으로는 진통제를 계속 맞아요. 너무 아프니까. 답이 없거든. 그래서 약 치유하는 게, 그게요. 한 가지가 없고 다 그냥 진통제. 그 진통제가 원래 마약이에요. 마약. 이 저 통증을 죽이는 마약이에요. 의학적으로 허용된 마약이란 말이에요. 그 마약을 넣어야 통증이 죽어요. 그게 얼마나 아프냐 이거. 그러니까 진통제도 넣어주는데. 감사하잖아. 옛날 사람들은 그 얼마나 아팠겠어. 옛날 사람들은 막 천대 만별 아팠겠지. 우리가 감사해야 돼, 감사. 주님께로 가는데, 통증도 그냥 제거해주네. 주님께 편려하라고.